Suc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머플의 시기가 오고 있죠? 봄냄새, 설렌다 설레. 근데 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브랜드에서 신상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먼저 맛보시라고 할인율에 사은품까지 휘뚜루 해왔습니다. 신상을 20% 할인에다가 추가로 15% 할인까지. 멋지다, 킴이야. 그런데 하나 슬픈 소식은 기후변화가 갑자기 있어가지고 공장에 뭔가 이슈가 있었대요. 그래서 예약배송으로 진행되지만 이것 때문에 할인율을 조금 더 뚝값할 수 있었으니까 우리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자, 그러면 킴치 신상들 보러 가실까요? Suckers. 킴치는 신어보신 분들의 만족감이 높은, 소재감 좋은, 만듦새 좋은 슈즈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네이버 카페에 개발 과정, 제작기 이런 거까지 적어주셔가지고 조금 더 믿음이 갑니다. 이번에 사은품으로 신발을 조금 더 관리해서 신을 수 있는 브러쉬까지 동봉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우리 비싼 돈 주고 사는 거 좀 아껴서 오래오래 신자. 그래서 보여드리는 신상 첫 번째 제품은 1002입니다. 뮬 형태인데 이번 신상들 중 제가 제일 기다리던 제품 중 하나예요. 스웨이드 소가죽을 사용했는데 킴치가 소재에 진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태리산의 방수 처리까지 된 스웨이드. 제가 스웨이드를 좋아하는 이유는 스웨이드 특유의 그 편안한 느낌? 그냥 가죽은 조금의 광택감이 있어서 뭔가 딱딱 떡떡 이런 느낌이 나는데 스웨이드는 부드러우면서 분해까지 튕길 수 있는 가죽이라서 제가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오솔라이트 인솔을 사용하여 폭신폭신 착화감이 좋았고 아웃솔로는 러버솔을 사용해서 가볍고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이 나서 저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4.5cm의 굽이 있어서 뮬이지만 키높이까지. 나도 170! 살짝 각이 지면서 동글게 떨어지는 쉐입감이 적당히 캐주얼한 느낌을 살려주는데 기존 킴치 뮬이 조금 동글하고 심플했다 하신다면 이 제품을 좀 더 선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쪽을 보시면 밴딩을 넣어서 발등, 발볼러 분들도 편하게 신을 수 있도록 디자인했고 발등 쪽에 이 스티치 디테일도 좋았습니다. 컬러감은 베이지 카멜을 떠올리실 때 그 도는 누리끼리함. 실물을 봤을 때 그게 조금 덜했지만 그래도 적당히 누르스름하니 맛있는 빵 같았습니다. 그래서 뻔인가? 발등 발볼러인 매니저님은 한 사이즈 업을 해서 편안하게 신었는데 제대로 된 사이즈감은 브랜드 측에 문의하신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원래 119,000원인데 할인대로 하면 80,000원대까지 내려가니까 여러분들은 현명한 소비하세요. 자, 스웨이드 슈즈이지만 디자인 자체가 뮬 형태라서 캐주얼하게도 살짝 포멀하게도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은데요. 슬랙스에 셔츠, 뭔가 단정하면서도 살짝 포멀할 수 있는 느낌의 옷들과 매칭을 해줬을 때 그걸 조금 더 캐주얼하고 이지하게 풀어내줘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웨이드 가죽은 광택감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면 팬츠랑도 매칭해주시면 굉장히 예쁜데요. 흰색 셔츠에 그냥 치노 팬츠하고 끌어!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면 팬츠가 살짝 캐주얼한 느낌이다? 카고 팬츠다? 괜찮습니다. 만능템이라고! 루즈한 데님에도 활용해주셔도 좋고요. 크림진 이런 거에도 매칭해줘서 깔끔 담백하고 캐주얼하게 예쁘니까 많이 많이! 이왕 샀으면 뽕 빼야죠? 세미포멀 캐주얼 룩만 활용 가능하신 건 아니에요. 살짝의 웨스턴 무드, 에스닉한 무드를 얹어주셔도 굉장히 예쁜 컬러감이라서 추천드리는데요. 요럴 때 무드를 조금 더 살려낼 수 있는 액세서리, 벨트나 뭐 목걸이, 팔찌 이런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제일 많이 활용할 룩, 분해나는 추리닝 룩. 분해 좋잖아. 루즈한 실루엣에 예쁜 추리닝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에 스니커즈를 신었을 때는 뭔가 확 캐주얼해지는데 요런 스웨이드 뮬 끌어주면 호텔 라운지 바에서 커피 한잔하는 그런 느낌. Suckers. 자, 다음은 신상 더비들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뭔가 비슷비슷하고 도대체 뭘 사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잘 한번 비교 정리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더비는 넌샤워 818입니다. 이태리 소가죽을 사용한 더비로 실제로 보시면 부담 없는 은은한 광택감에 빳빳한 느낌보다는 부드럽고 야들야들해서 신을 때 막 너무 힘겹게 신지 않아도 되고 특히 발등이 굉장히 편했습니다. 인솔에는 오솔라이트 폼을 사용해서 착화감 좋게 만들어줬고 아웃솔에는 비브람솔 보강 작업을 미리 해줘서 미끄럼 방지에도 도움이 되고 오래 신을 수 있게 내구성도 챙겨줬습니다. 굽은 3.5cm로 키높이 효과까지 볼 수 있으니까 개꿀. 발등부터 발끝까지 매끄럽게 이어지는 라인에 앞코가 둥글둥글하니 여러분들 옷장에 있는 옷들과 매칭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 어느 정도 격식을 차린 깔끔한 포멀한 룩에 활용하시기 좋은 입문용 어느 정도 퀄리티 챙긴 그걸로 추천드릴게요. 더비 같은 경우에는 발등, 발볼 이런 거를 조금 더 섬세하게 브랜드 측에 문의해가지고 사이즈 딱 맞게 이쁘게 신으시길 바랄게요. 다음 두 번째 더비는 샤워 808입니다. 워시드 가공을 한 이태리산 소가죽으로 적당히 은은한 광택감에 쭈글쭈글 주름 표현과 사용감이 느껴지는 텍스처감이 빈티지스러워서 오히려 좋아.
신으면 신을수록 내 발에 맞춰지기도 하고 이 에이징되는 느낌과 더 구겨지거든요? 그게 진짜 멋들어져. 인솔에는 마찬가지로 오슬라이트 폼을 사용해서 폭신폭신함이 좋았고 아웃솔이 되게 신기했는데 통창을 처음에 받았을 때는 생각보다 많이 미끄러운 사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홍창을 받았을 때는 또 솔 더 떼야 돼 살짝 귀찮아 했었는데 요 밑이랑 뒤축에 고무를 더 떼줬더라고요. 부분적으로 이거 좀 똑똑해. 참 신했다. 굽 옆부분은 워싱을 돌리고 간 디테일로 빈티지한 감성을 더해줬고 굽은 3.5cm로 적당한 키높이 효과도 늘릴 수 있고요. 이전 제품처럼 둥그란 쉐입이라서 캐주얼한 무드 역시 잘 어울릴 거고요.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주름진 것 때문에 발등이 푹 꺼졌다 올라오는 요 실루엣이 굉장히 예뻐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빈티지한 매력, 더비지만 좀 더 캐주얼하게 활용하시기 좋을 더비로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818과 이 808 차이점을 좀 제대로 짚어볼까 해요. 같은 소가죽이지만 깔끔한 스타일과 빈티지한 캐주얼한 스타일로 나뉘어요. 자주 입으시는 옷에 따라 취향에 따라 구매를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신발은 러 503입니다. 저희가 김치를 다루면 항상 사용하는 그 유명한 신발 있죠? 547. 제 생각에 이 러 제품은 547 가격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께 조금 더 입문하시기 편한 가격선을 내준 접근성이 좀 더 좋은 제품이에요. 워싱 처리가 된 베지터블 홀스 레더. 말가죽을 사용해서 야들야들하고 이미 주름진 느낌이 빈티지하니 제 취향이에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신으면 신을수록 구겨짐이 더 보여지고 에이징되고 광택감도 좀 어느 정도 빠지면서 좀 예뻐지는 에이징돼야 맛있어. 고기도 에이징이 맛있잖아. 인솔에는 마찬가지로 오솔라이트 폼을 사용해서 착화감 좋았고 밑창은 홍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 미끄러우시다면 저는 한번 보강해서 신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굽은 3.5cm로 어느 정도 키높이 효과 보실 수 있고요. 옆부분은 워싱을 돌리고 간 디테일로 빈티지한 감성까지 더해줬습니다. 547은 현재 33만 원대에 판매 중인데 이 503은 말가죽 더비를 이거 진짜 휘뚜루 안 해주신다는 거 엄청 졸랐거든요. 547을 갖고 싶지만 가격적으로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좀 있었어. 고마워요 사장님. 자 그래서 앞서 보신 808과 요 503은 둘 다 쭈글쭈글한 빈티지한 매력이 돋보이는 더비예요. 808 라인은 부드러운 소가죽을 맛보실 수 있고요. 503 제품은 좀 더 내구성이 좋은 하지만 주름진 표현이 되게 예쁘게 되는 그런 가죽이니까 취향에 맞춰서 지갑 사정에 맞춰서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더비를 다 보여드렸는데요. 또 한눈에 봐야 차이점이 이렇게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세 모델 한 번에 한번 비교샷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비 추천을 드렸으니 코디까지 책임져야죠. 우선 더비를 활용한 깔끔 포멀 단정한 스타일 코디를 추천드리자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슬랙스를 입을 것 같다 하신다면 저는 818 조금 더 미니멀했던 더비를 매칭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더비 슈즈가 어둡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옷을 다 어둑어둑하게 입지 마시고 밝게 코디하셔도 됩니다. 근데 나는 단정 깔끔한 룩을 면 팬츠와 활용을 할 거야 하신다면 저는 쭈글쭈글 빈티지한 808과 503을 좀 더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면도 구겨지잖아. 그거랑 이렇게 이어지면서 빈티지함까지. 다음 코디는 더비를 활용한 조금 부드러운 남친 룩 정도. 이때도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드렸듯 슬랙스를 활용하실 때는 조금 더 미니멀한 감성의 더비. 이때 좀 포근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의 니트를 매칭을 해주시거나 뭐 카라 가디건, 니트 아우터 같은 거 걸쳐주면 되게 남친 룩으로 좋더라. 만약에 면 팬츠를 활용한다? 그때는 좀 더 쭈글쭈글한 더비 818, 503 중 골라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캐주얼한 남친 룩입니다. 평소 캐주얼한 룩을 훨씬 더 많이 입으시는 분들은 굳이 내가 더비를 사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 이렇게 쪼글쪼글한 거 사놓으면은 캐주얼한 옷들이랑 잘 묻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크림이나 화이트 데님 코디 거기에도 이런 더비 신어주면 너무 이쁜데 근데 너무 신발이 막 까매가지고 따로 노는 것 같다 하실 때는 벨트랑 이렇게 안정감 있게 매칭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나는 오늘 캐주얼하지만 살짝의 섹시미가 있어. 데님과 뭐 블랙 니트 같은 거 매칭해주실 때 이런 더비 하나 있으면 룩 완성되지. 여기다가 스니커즈 신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더 섹시한 무드로 아니면 좀 더 캐주얼하게 아메카지 한 스푼을 넣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치노 팬츠들과 면 팬츠와 매칭을 해주셔서 굉장히 예뻐요. 맨투맨을 입었다 더비를 신었는데 뭐 캡 써줘도 되고요. 아니면 치노 팬츠에다가 요즘 이렇게 블루 치노 프렌트 워크 자켓 컬러감에 이렇게 요 코디 너무 예쁘더라. 거기에도 이런 더비 추천드릴게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 신상마다 제 기준 너무 만족스러운 웰메이드 슈즈를 내주는 김치 신상들을 리뷰해드렸는데요. 20%에다가 추가 15% 할인 받으니까 난 좋았어. 여러분들의 현명한 소비를 위해 저는 열심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가 빠질 수 없죠. 오늘 추천드린 신상 각 제품 한 분씩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데이트룩은 내가 책임질게.
나는 데이트 못 가도 너네들은 가라. 누나가 웃다간 책임질게.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예쁜 신상 휘뚜루 할 수 있는 컨텐츠라면 얼굴 철판 깔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아, 근데 진짜 요즘 날씨 데이트하기 진짜 좋던데.